이거는 이제 우리 여기 있는 거는 전부 이제 한국 전통 음악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는 전통으로 내려온 이제 소리를 정통으로 하는 거고, 강원도 아리랑 그러면 흔히 이제 조용필이가 한 노래, 가요풍으로 한 거예요. 그걸 많이 알고 계시잖아.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이거를 알고 계신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가사는 똑같은데, 예. 그거는 이제 가요풍으로 한 거예요. 저도 이제 퓨전식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해요. 예. 근데 이제 정통으로 하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완전 달라요. 이거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민요 중에 하나고요. 장단은 이제 엇머리 장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엇박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엇머리라 그러거든요. 엇박으로 몰아간다. 그래서 엇머리예요. 엇머리 계면조의 노래라 그러고, 이거는 순진한 시골 처녀가 사랑을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노래예요. 그럼 박자가 이제 엇머리 장단이라 엇박으로 막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8분의 10박으로 되어 있는 곡이에요. 그리고 요거 강원도 아리랑은 동부민요로 들어가요. 동부민요. 저번에 제가 잠깐 설명해드린 거 네. 기억하고 계시죠? 경기민요, 남도민요, 서도민요, 동부민요, 제주민요 이렇게 설명해드렸잖아요. 그 민요 중에 요거는 강원도 아리랑은 동부민요에 속하는. 그러면 이것도 제가 한 절만 불러볼게요.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어두까리 동네가 여기 마라 눈을 빌다고 머리에 기름 예. 누구를 뭐 꼬시려고 머리에 기름 바르냐 이런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리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드려 발음을 자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요 저번에 대충 설명드린 요에서 요 요렇게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거 때문에 이 노래가 이제 강원도 아리랑 특징이 그 부분이에요. 요 그거를 이제 메나리조라고 되는데 거기 요 요가 요 이게 아니라 요를 살짝 들어 요 이렇게 되죠. 들어 요 들었다가 이렇게 예 내리는 거예요.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요까지 시작. 아리아리 쓰리 아라리요 하고
아라리요. 이렇게 다시 한번. 자, 아리아리 스리스리 스리스리 또 살짝 올라갔죠? 아라리요. 이렇게 시작.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한 번 더 시작.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예, 잘 안 돼요, 그죠? 그 다음,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아리 고개로. 예, 요렇게 이제 어려운데, 요 노래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다 어떤 노래든지. 근데 요 노래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이 아라리요 하고 아리아리 고개로 이런 거. 요게 그 노래의 특징이에요. 요 노래에 그거를 살려주시면 돼요. 아리아리 고 열나는 콩팥은 왜 아니 열고 아유 까리
이제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숨을 하면 이렇게 배가 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산중의 기물은 모루나다래 이렇게 그러면 목이 안 아파요. 그거를 쓰면은 자 다시 시작. 산중의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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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이.
하겠습니다. 아유나이 안 맞네요. 자, 울타리 꺾으면 시작!